뒤색 그 벤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 추정이요. 추정되는 그 차량이 이 지나갈 때 촬영한 것 이후에 네. 그 기자님의 어떤 취재 활동을 제지하는 것 같은 판단이 든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사실 이거를 네. 라이브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라이브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라이브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경찰들이 저를 쫓아오고 네. 그다음에 위협을 하고 뭐라고 위협을 합니까? 협박을 하죠. 이거 명예훼손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또 뭘 위반했다.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린 상태고요. 네? 저를요? 왜 자동차 운전 면허요? 네. 운전하면서 라이브를 했다. 이 카메라를 그냥 켜놓고 네네네. 있는데 이분들은 저를 어떻게 단속하냐면 예. 핸드폰으로 저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보통 경찰들이. 예. 제가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파악했다가 예. 경찰차 4대가 쫓아오고요. 많게는 예. 10대가 쫓아온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를 잡습니다. 예. 그래서 위반했대요. 그러니까 뭘 어떤 도로교통법상 어떤 법규가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는 영상 표시장치를 저한테 봤다라고. 네, 저는 영상 표지 장치를 본 게 아니라 네. 이 카메라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네.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라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아, 저기 운전 네. 중에 네. 그 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시청하면 안 되는데 네.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불법이다. 네, 근데 그것도 직접 본 게 아니라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들이 보면서 네. 따라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근데 7번의 단속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3번은 단속을 하고 4번은 네. 단속을 못 했어요. 왜냐면 법규가 네. 이게 단속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왜 했냐? 네. 일단은 잡아놓고 대통령이 지나가실 때까지 네. 저를 잡아놓는 겁니다. 못 찍게. 아, 촬영할 수 없도록. 네. 네. 혹시 경찰이 단속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파출소 직원이 와서 예. 저를 임의동행했는데 네.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도 고지도 안 하고 갔는데 파출소에 갔으면 저를 뭔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할 말이 없다고 들어가셨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잡혀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못 가게만 막는 거예요. 그냥. 일단 촬영,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네. 네. 기자님이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당신 불법이야 네. 촬영하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일단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네. 파출소에 가면 특별한 조사 없이 대통령이 출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풀어주는 뭐 이렇게 훈방 조치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집회를 참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잡는 거예요. 대통령 출근 시간도 아닌데. 아닌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또 파출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네. 당신들 뭔데 도대체 이 사람을 잡냐? 라고 해서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어찌됐든 그 차량 이후 그 차량을 촬영한 이후로 네. 단속이 더 심화됐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무 제재가 없었고요. 네.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10월 16일 네. 그 은색 벤츠 차량을 찍고 나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찰과 어느 정도냐면 방송이 끝나면 네. 뭐 한남동까지 경찰차들이 따라오는 건 이해를 해요. 네. 저희 집 근처까지 따라오다 저한테 걸린 적이 두 번 있고요. 근데 저희 집이 한 노원 쪽인데 네. 한남동 경찰들이 노원까지 저를 쫓아온다.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증거로 남겨놓고 지금 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소송을 네. 고소 조치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대통령의 출근길에 두 가지 통로가 그 경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하나는 뭐 유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출근길에 두 가지 옵션 어떤 네. 길로 가면 어떤 게 뭐 빨리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되는 길입니까? 우선 네.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좌회전해서 가는 길입니다. 네, 좌회전하면 얼마나 걸려요? 좌회전하면은 늦어도 5분 안에 도착합니다. 5분 안에 도착. 네, 예. 왜냐하면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 도로 통제를 하죠. 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임시 후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 그냥 정문으로 들어갈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게 정문. 네. 정말 좌회전을 그대로 하면 바로 정문. 네. 그다음에 만약에 유턴을 하게 되면 후문. 그것도 네. 13번 게이트라고 해서 미군이 임시로 만든 그 문이 있어요. 네. 철문으로 되지도 않았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조잡하게 만든 문이 있는데 네. 만약에 골로 가면은 갑자기 그 어떤 이런
그 누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그 경찰들이 서 있고 그러니까 의전처럼 그렇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그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대통령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근할 때는 후문으로 네.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관저가 한남동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네.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정문으로 다녔다라는 건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요. 네. 예. 근데 안타깝게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녹사평역에 그 분향소가 생겼죠. 예. 그래서 글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분향소가 시청으로 또 옮겨졌잖아요. 네. 시청으로 옮기고 나서는 이태원 정문 쪽으로 예. 그쪽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게 네. 한 번은 완전 다른 길로 가시길래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청와대 영빈관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청와대 영빈관에 갈 수 있겠죠. 네. 뭐 행사가 있을 네, 있으면 있는데 예. 청와대 영빈관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시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남산 뒤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이동을 분향소를 피해서 피해서입니다. 녹사평역에 있는 분향소, 네. 시청 광장에 있는 분향소 이 두 분향소를 피해서 돌아가더라. 맞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하시면 확인했고요. 영상으로 남겨져 있고요. 기록으로 남아 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또 그날 분향소에서 또 취재가 있었는데요. 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행사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요. 네. 갑자기 분향소 앞으로 그 경찰 버스들이 분향소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철거하려나 했더니 네. 보니까는 또 그게 원래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거길 지나가는 걸 또 그날 목격을 했습니다. 네. 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상황을 보면 방심위가 네. 삭제 의결을 했다는 건가요? 저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까? 삭제는 못 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뉴스로 들었잖아요. 네. 제일 자세히 방심으로부터 어떤 뭐 통보받은 사항 이런 건 있으십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37개의 영상을 네.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막겠다. 한국에서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인터넷을 이렇게 예. VPN이라 그래서 외국 서버를 이용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VPN 잘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중국은 VPN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중국 가면 무조건 VPN이 예. 있어야 VPN 되잖아요. 없으면 유튜브 접속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중국이 방금 네. 말씀 잘하셨는데 네. 유튜브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서버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눈 가리게 아웅하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한국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뉴스에 많은 분들은 제 채널이 없어지거나 아예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네.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영상을 다시 제가 재업로드한다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영상을 네. 촬영하고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판단한 목적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델을 만들고 네. 그리고 국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아침 일찍 출근하고 가급적 늦게 퇴근해서 시민들의 출근길에 그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뭐 늦게 출근하니까 실제로 네. 그 막 막히는 출근길을 막 앞뒤로 꽉꽉 막아놓고 본인이 출근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 시민들을 배려해서 늦게 가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정말 웃긴 게 네. 그 한남동에서 원래 보통 8시쯤 많이 출근을 하시잖아요. 네. 9시에 들어가려면. 예. 그러면 사실 8시쯤 차가 더 많이 막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9시에는 차가 덜 막혀야 되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시민을 네. 위해서 늦게 출근한다. 맞아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9시 이후에 거기가 더 막힙니다. 아, 그 동네가?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네. 월요일 날은 더 막히고 네. 뭐 화수 목금은 좀 덜 막히긴 하지만 한남동 완전히 교통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한남동 관저 근처에 언제 네. 어느 시간
시간대에 길이 막히는지 뚫리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혹시 방심위에 이 문제를 좀 그 문제 제기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예컨대 이제 뭐 방심위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그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네. 했고요. 네. 네, 면허 정지랑 면허 취소부터 이걸 시작해서 네. 저희가 행정소송을 지금 걸려고 네. 예, 준비를 했고 네. 준비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네, 시작할 네.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개인의 이런 문제가? 이게 근데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막은 것 자체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것 자체도 웃긴데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저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심위원들 중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네. 어쨌든 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초부터 네. 예, 자유를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무려 네. 뭐 33번인가요? 35번이나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인데 네. 이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키는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의 출근 시간에서 뭐 하나의 좀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네. 이렇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방심위가 방심위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VPN 깔고 보거나 아니면 URL을 바꿔가지고 또 네. 만든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거나 뭐 그럼 이럴 때마다 계속 규제할 거냐 맞습니다. 이거 문제다라는 네.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선 네. 마치 언론들은 제 방송이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제재할 거니까 누구도 시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성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뭐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네덜란드도 따라갔었거든요. 네. 네덜란드에서도 교민 행사에 한 시간 지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니 네덜란드까지 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중요한 거는 네덜란드 갔는데 교민 행사장에서 찍고 있다가 네. 네덜란드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저한테 패스트푸드를 요구를 해서 왜 찍고 있냐고 네, 네.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참 핫할 때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로요 거기 소매치가 많아서 제가 복사본을 갖고 다녔는데 네. 문제없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무전이 오더니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요? 네 3시간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가 예. 그쪽 네덜란드 대사에 관해서 나온 예. 직원이 저를 꺼내줬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